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들으면 또 새롭게 들릴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는 것인지 알게 할 시간으로서 이 말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비유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겁니다. 상상이나 공상이 아니에요. 허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읽어주는 모든 비유는 우리 영혼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어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사 모든 걸 창조하듯이 성경은 그 비유를 기록하고 있고 그 비유로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자,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처럼 이제 그 말씀에 믿음은 보일 때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루어질 말씀에는 여러분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비유로만 듣는 날이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일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믿음 보여서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그 말씀의 이루심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진 주님의 영광과 영어로움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의로움을 여러분 눈으로 듣고 보고 만진받아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진리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의 증거자는 바로 선자들이었고 그 모든 날 그 모든 말씀을 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주님은 사복음서에 그러한 비유를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비유로 말하고 있고 선자로, 사복음서로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비롯되어 말씀으로 끝마친다는 것을 더더욱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과정에 모든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 보는 자에게 역사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도 표현한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 말씀이 또 한번 이 땅에 선포되는 날이 오고, 선포되는 날에 그 말씀이 우리 땅에 응하는 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땅에 응하여 우리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땅 위에서 속히 달리고 땅 위에서 그것을 행하고 땅 위에서 그것을 이루고 땅 위에서 그것을 피라고 그리고 땅 위에서 그것을 끝마치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표현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속히 달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은 땅 위라는 우리 자신의 속에서 행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말씀했던 비유를 이루어 드러내고 끝마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사람은 썩자고 죽지 않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 사망을 이긴 생명이 이긴 바 된 생명이 사망을 삼키며 여러 번의 그것을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응함으로 끝내는 날이 올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몸에서 직접 목도하는 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날이고 여러분 귀로 들을 때 그것이 응하는 말씀을 듣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여러분 귀로 비유로 말하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귀로 들리게 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세상의 죄악과 불법으로 무정함으로 사랑의 식어짐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에 각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하고 나라와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랑에 식어진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를 너희가 맞이할 것이다. 그때 천국복음 하나님 아들들이 이 땅에 출생하도록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그 천국의 씨 아들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천국복음이 전파된 날에 우리 할렐루야.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읽어줄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 말씀대로 되고 그 말씀대로 된 자를 보니 하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늘나라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씨를 그 땅에 뿌리고 땅은 그 씨를 받아서 자신의 그 씨를 싹이 나게 하고 움돋게 했더니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버치 되는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충성된 종으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천국의 사람들, 아들들, 주의 종들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그로 인하라는 그이신 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닫는 걸로 끝내지 않고 이제 듣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깨닫게 하신 주님을 통해서 알게 할 주님을 만나고 알게 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무엇을 행하라는지를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듣게 되고 듣게 된 여러분들은 그분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그 행하심을 본 여러분들은 그대로 되게 할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고 여러분 귀로 들은 그 주님을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는 날.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모든 걸 맡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원을 찾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에 자신의 원을 굳게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고 구속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날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결말을 한테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로 다른 소망을 갖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그 말씀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영원한 진실 속에 안식하게 하려는 거예요.
모든 건 살아도 영원히 계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진정 그 나라의 그 백성, 그 자녀, 그의 종으로서 살아갈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이 살아도 스스로 있는 자처럼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장소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진정한 결과는 안식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 장소에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 도달한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믿지 않는 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그 장소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여러분들은 그 도리를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그 말씀부터 도로 찾지 않는다는 각오 속에서 그 믿음의 여러분의 영혼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극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간략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표현의 결과는 그 안식이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할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지금 이 표현을 잠깐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증거를 증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나는 날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보고 들은 자로서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온 땅에 모든 자에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씨가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에 싹이 나고 싹난 결과로서 열매를 맺는 장소예요. 이 열매는 바로 여러분이 그 안식의 장소에 들어갈 때까지 맺게 할 열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알게 하고자 결과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 이제 그 결과를 이루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귀로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행하심을 여러분들은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66권을 통해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 걷기까지 역사한 아벨로 에녹으로 또한 다윗으로 시편들로 선자로 예수로 사도로 거르실 주님을 보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으로 행한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본 것을 여러분 귀로 듣게 하여 그 은혜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 땅에서 주님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은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한 그 땅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들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성결한 자들로서 순결한 자들로서 순전한 자들로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을 걸을 겁니다. 아멘! 예수라죠! 맞아, 맞아, 맞아! 마태복음 13장.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습니다. 바닷가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거기서 안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의 모습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이 땅을 걷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아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비유라는 거,
그러므로 이 일자부터가 다 비웁니다. 그날에 그 날을 먼저 펴는 거 보세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그래서 그날의 역사는 바로 선지서신에 써있듯이 그날에 이러한 일을 한다는 아버지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인다는 것은 마지막 날 그때 열방에 흩어진 만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올 때는 큰 무리로서 돌아온 자가 될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역사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은 표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표현한 표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세상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있으면 그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대전을 후소하여도 그리스도 앞에 모인 날이 언제인지 그들이 물어봅니다. 하늘에 올라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이는 자가 될 수 있나이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그리스도 앞에 다시 모인 날을 찾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세상에 먼저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법이 성경하며 죄악이 만연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도저히 진리 따라 복음을 따라 살 수 없는 죄악이 난무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 시대를 맞이할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니라. 영광! 그때 예수 입에 있는 기운, 그 능력의 말씀이 주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적들을 다 불법을 공여치 못한 모든 거짓된 위선적인 모든 악을 심판으로서 역사할 역사로서 역사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예레미야 서신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것처럼 심판의 영으로서 소멸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거래요. 모든 죄악을 소탕하고 이 씨뿌린 비유가 다 그 내용으로서 나올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냥 무조건 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와서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엉겁게 가라지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고 소탕하고 소멸시키고 다 불로 태우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여러분 속에 싹이 나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 알것만 있을 수 있도록 먼저 불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역사할 말씀으로서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나한테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고 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예요. 여기서 큰 무리, 큰 무리라는 것도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날에 집에서 나가서라는 표현도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바닷가에 앉았다는 의미도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바닷가에 앉았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에 대한 비유로 이끌어 주님은 하나하나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큰 무리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 선지서신의 마지막 날 그때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진 모든 만백성을 불려모으고 그때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바다 위에 띄우고 있는 거예요. 배의 군역남은 배는 바로 바닷가에 가라앉는 거 알죠?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 배 위에 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파도가 큰 흉흉한 파도로서 역사할지라도 삼키듯이 표현한 바닷물결로 다가온다 해도 그것이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온 그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그 배는 이 세상에는 어떤 역사를 없어 그 바닷가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그 배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종들로서 택한 자녀들로서 오시는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저에게 말씀하여 가실 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달리 들리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말씀 보고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요. 그 땅에 그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됐네요. 된 사람을 보니 천국의 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을 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듭나서 진리를 증거함으로 진리를 아는 자는요, 천국의 자녀가 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천국의 자녀되게 한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이 사람은 천국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기에 이 사람이 천국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는 본질을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눈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천국의 자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자녀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를,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이 진실한 걸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해도 아들 된 사람은 진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들 되게 한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씨 자체가. 즉, 씨 자체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야? 천국의 아들이야? 근데 진짜 아들이에요. 왜? 그렇게 대기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체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실체를 보이지만 잠시 후에 사라질 세계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실체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로 이 실체 진실을 알아보게 하려고 지금 표현을 쓴 겁니다. 주님은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전체고, 마태복음 13장의 전체는 그날에 일어날 전체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계시록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룰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되는 그날의 역사를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끝마친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날의 그 역사 때 아무 때도 이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했고 그의 형용을 보지 못했노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 2절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큰 무리 앞에서 행할 말씀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아시면 돼요. 큰 무리가 모인 앞에서 주님은 그 배 위에 앉아서 그 말씀을, 그 영원 땅에 씨를 뿌리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는 말씀으로서 역사의 날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만 백성이, 그 큰 무리가 해변가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주님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도든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새들이 와서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없는 모습이죠. 오히려 진리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며 그릇된 생각들을 더 옳게 여기며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시기 질투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영원히 살게 할 말씀을 주고 생명 말씀을 줘도, 거룩하게 되게 할 말씀을 내어도 그들은 그걸 거부하며 본능에 충실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길가에 뿌린 씨앗이 될 거래요. 그리고 지금 이 6절로 제가 멈춘 것은 싹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되 뿌리 깊이 받지 않는 영혼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도 얼마나 귀한 자들이겠습니까? 싹이 날 정도로 아버지의 은혜에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자들이에요.
자기 땅에 그 씨 뿌린 그 말씀이 싹이 날 정도라면 그분을 사모하고 그 은혜 싹을 나게 한 거예요. 근데 뿌리까지 내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존되도록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싹만 내놓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면 땅에 뿌리를 내지 못함으로 해가 돋게 되면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들고 말라버리고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해가 돈다는 것은 환난, 고난, 견디지 못할 환경에 처한 상태예요. 그 해가 돋게 되므로 후에는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시들은 모든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영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세를 맞이한 우리의 모습이 진리 따라 살 수 없는 영혼의 피폐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갈급하여 이산저산 다니며 그 목마를 채우고자 영혼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닳아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몇 배, 60배, 혹 30배 결실을 맞는데요. 그랬을 때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진리 따라 살 수 없는 피폐한 영혼의 상태예요. 이제 이 말씀이 그 가지밭에 아무리 떨어져도 결실치 못한 날을 맞이했어요. 왜? 돈 문제로, 환경 문제로, 집안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한 자신의 문제로서 염려와 재리로서 결실치 못할 영적인 상태,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호산나하며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에 믿음 보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던 받기를 원하는 이 좋은 땅들. 방금 말한 길잣밭, 돌잣밭, 가시떨기 밭은 현재 시대의 배경을 비유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게 길가에 뿌린 씨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요. 그래서 돌짝밭이라는 건 뭡니까? 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터 위에 제대로 서 예수님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로서 그 은혜가 발전되지 못한 거예요. 싹은 나서 성령의 역사가 온 교회에, 온 세계에 퍼집니다. 싹이 난 은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모도세의 주인 되도록 뿌리를 박지 못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면 왜 그 은혜는 시들고 말라버린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맞이한 이 시대는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가 되었고 돈 문제로 여건 문제로 환경 문제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장소에서 주님은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예레미야 서신을 읽어줬죠. 내가 그 땅을 갈기만 하겠느냐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리라. 아멘! 주님은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땅을 기경하고 고르게 하면서 개간할 겁니다. 씨를 뿌려 그 말씀을 그 땅에 뿌려 그 말씀이 그 땅에서 뿌리 박아 싹을 내어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 원하는 그날이 그 땅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아멘! 8절에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건 뭐예요? 결실했다는 것은 말씀의 결실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 결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9절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째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다. 이 비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비유로 된 그것을 이루려면 말씀이 오셔서 그 비유대로 그 말씀이 이루고 그 이룬 것은 그 땅에 결실된 날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씨 뿌린 땅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영어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드시 이 씨는 모든 땅에 뿌려질 거예요. 그 들은 여러분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귀로 듣는 그 말씀은 여러분 내면의 땅에 떨어지고 그 듣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땅에 결실되어야 돼요. 주님은 이 결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이 결실은 가시떨기밭에서 일어날 거래요. 그동안 길짝밭의 말씀으로서 돌짝밭의 말씀으로서 이제 마지막 날 가시떨기밭의 말씀으로서 주님은 역사를 행할 거래요. 주님은 이 말씀이 그 땅에 결실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땅이 되도록 내가 그것을 기경하고 갈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씨가 자도록 내가 물을 댈 것이며 그 땅을 개간하여 싹이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결실할 것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절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예수께 나와가지고 저희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직 아니더니. 저희가 누굴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비유에 대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성경을 보면 거의 다 비유예요. 한 역사의 모든 역사에 뭐 이스라엘, 유다, 뭐 편한 편법을 잡으세요. 야곱아 뭐하다 뭐다 비유입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11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아들이 물어본 답변에 이렇게 표현해요. 대답하여 가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아직까지 저희는 비유로만 들어야 되느니라. 하지만 너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느니라. 허락된 제자들을 보니 허락된 제자들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네. 아멘! 받으자, 받으셔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비유, 저러한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비유를 이루어 드러내고자 하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듣는다면 천국의 이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깨달자! 깨달으시오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온 세계에 씨를 뿌리러 나아나리라.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훈과 계명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허락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루어지게 할 씨를 그 말씀을 여러분 땅에 뿌리는 날이에요. 주님은 그 땅에 증거한 그 말씀에 결실을 나게 한다는 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여러분 땅에 아버지가 뿌리는 날이에요. 이것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 듣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땅에 결실케 할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날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영접하여 여러분 땅에서 그것이 결실되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또 그 말씀에 결실을 바라며 그 말씀에 믿음 보이며 잠잠히 그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땅에 뿌린 씨앗이 결실될 수 있도록 계속 그곳에 그 생명수를 물을 댈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게 이루어질 씨 뿌리는 비유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세상 끝에서 행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걸로 끝나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추수하기 위해선 가라지 엉겁퀴를 뽑아내는 추수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전 세계가 듣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한테 직접 이루게 할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어요. 저들한테는 비유로 말한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한테는 비유로 말했던 그 성경책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맡겨서 이루게 할 그 역사가 나를 위해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증거하는 비유나 어떤 교훈적인 또한 철학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지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허락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대대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긴 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갈 때 있던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되었는 거예요. 하지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더 넉넉하게 되는 영혼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13절로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표현합니다. 아무리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해도 그 은혜를 전한 자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은혜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비유입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를 보도록 듣도록 깨닫게 할 겁니다. 영광! 자, 받으면 자, 받을 쳐자! 여러분 자신이 2000년 전 그들처럼 우월성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지고 자기 자만에 빠지면 예수님 앞에서 진짜 볼 거 못 보고 들어야 될 거 듣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영혼의 교만의 모습이에요.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세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분별하며 그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시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분별력을 그 말씀 위에 넣어서 교만한 자로서 예수 앞에 있어서 멸망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지만 여러분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어. 사람은 스스로 죄 있다 하고 자신을 높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들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분별한다는 것은 우월감과 자만감에 빠진 거예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만한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낮추는 일부터 합니다. 내가 너를 낮추지 않는 한 너는 벌써 네 몸에서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자신에 대해서 낮춰야지만 이 말씀에 대한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리라. 진홍같이 붉은 자가 이 말씀을 듣네요. 아멘!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자만한 자는 못 들었고 오만한 자는 못 들었고 우월성에 빠진 자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제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사람들한테 눈을 킴을 당하고 멀리하는 부정한 자로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낮춘 자입니다. 낮춘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네요. 이게 바로 주님 앞에 겸손히 된 자와 겸손치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네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요. 네가 네 자신을 잘 알고 있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한다면 너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고자 목숨을 버려하며 행하는 자는 바로 더욱더 넉넉히 받게 되는, 넉넉히 넘치는 은혜가 될 거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10전절까지 표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하라. 예수 나오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한테 허락되었느니라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흘러가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바라는 은혜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도록, 역사하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 볼 수 있도록, 또 그 은혜의 말씀에 결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이루어짐으로 아버지를 영원히 찬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 아멘.